예, 안녕하십니까. 크리스튜입니다. 오늘은 이제 Q&A 시간입니다. 질문과 답변 시간인데요. 그 중에서도 관계대명사요. 그리고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what이라는 그 좀 독특한 형태의 관계대명사에 관한 질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어떻습니까?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은 제 강의 관계대명사 what 봐주셔야 되고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예문을 보내주셨는데 예문 바로 갑니다. The automobile, 그쵸? 그리고 comma 나왔어요. 주의하셔야겠죠? The automobile, comma, at least as much as anything else. 여기 또 comma 나왔어요.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셔야 됩니다? 이 뒤에 있는 친구들을 먼저 해석하시고, 이 친구 앞에 있는 거. 그러니까 어떻습니까? 얘가 1번으로 해석하시고요. 얘를 2번으로 해석하시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 거죠. 예. 그래서 뭐예요? At least. 적어도 그런 의미인 거죠. 그래서 적어도 as much as anything else. 그 다른 것만큼이나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적어도 그 다른 것만큼이나 the automobile. 자동차라는 명사가 되는 거죠. 그죠? 이 자동차는 has made plus 뭐 나왔습니까? pp 나왔죠? 그럼 뭐예요? 완료시제입니다. 그래서 만들어 왔어요. 그죠? 여기 그러니까 이 완료시제의 용법 중에서도 어떻습니까? 계속. 그죠? 계속의 의미를 갖고 있죠. 그래서 만들어 왔어요. 뭘 만들었어요? American society. 그죠?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미국 사회를 만들어 왔어요. 미국 사회를 만들었어요. 근데 자,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. What it is today. 이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면요. 만약에 이제 이 여기 what이라는 건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질 수가 있죠. 첫 번째 가능성은 뭡니까? 의문사죠. 그쵸? 첫 번째 가능성은 의문사인 거고 두 번째 가능성은 뭐예요? 두 번째 가능성은 관계대명사인 겁니다. 그쵸? 근데 이게 만약에 의문사라고 치면 what it is today 문맥상 말이 안 되죠. 그쵸? 그러면 이제 이 what을요. what을 관계대명사로 본다면 이 what은 결국 뭐하고 똑같아요? The thing which하고 똑같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. 관계대명사 what을 배울 때요. 그럼 뭐야? The thing 그것인데 어떤 것? It is 이것이 존재하는 그쵸? 근데 어떻게 존재해요? 오늘날 이것이 존재하는 그것 그쵸? 그 아메리칸 사회 소사이어티로 만들어 왔다. 즉 조금만 의역을 더하자면요 어떻게 해요? 오늘날 아메리카가 존재하는 아메리카답게 그쵸? 아메리카다운 그 아메리카 그 자체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왔다 라는 거겠죠. 그죠? 뭐가요? The automobile, 자동차라는 게요. 이해되셨습니까?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. 그럼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어떻습니까? 이 지금 what it is today 라는 이 친구들은 지금 뭐예요? 참고로요 다시 가면요 이 본동사는 여기입니다. has made. 그죠? 본동사는 이 has made가 본동사예요. 그죠? 그럼 동사고 뒤에 이제 보면 되는 거죠. 만들었어요. 만든 대상이 뭐예요? American society니까 당연히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. 그쵸? 그럼 이 뒤에 있는 이 친구들이 목적어를 서술해 주거나 그죠? 목적어를 서술해 주거나 목적어가 같으면 목적보어가 되는 거예요. 하지만 어떻습니까? 이 목적어를 꾸며줄 때는 이 관계대명사 what절이요. 뭐가 되겠어요? 형용사절이 되겠죠. 그쵸? 형용사절이 될 거란 말이에요. 이해되십니까? 그럼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? 오늘날 존재하는 바로 그것. 그리고 어때요? 지금 여기도 절절 또 있으니까 사실은 중간에 이 대시라는 접속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. 보이십니까? 그죠? 안 그럼 이 대시 없으면 엮을 수가 없거든요. 이 두 가지를요. 그죠? 이 American Society하고 The thing which it is today하고 어떻게 엮겠어요? 불가능하죠? 그래서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. 이해되셨습니까? 그래서 이 전체가 뒤에 What it is today가 절로 쓰이고 있는데 과연 어떤 자리냐?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? 오늘날 존재하는 그것. 그쵸? 그것으로 아메리칸 소사이티가 존재해온 거죠. 지금 이런 경우에는요, 이런 경우는 문법적으로 좀 확실하게 접근하는 방법과 해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. 이렇게 좀 말이 좀 애매할 때는 제 생각에 문법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럼 봅시다. 관계대명사 what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죠? 명사절이에요? 형용사절이에요? 관계대명사 중에서 어떻습니까? what. 그죠? 복각관계대명사 빼고요. 관계대명사 중에서 what만 유일하게 명사절이죠. 그쵸? 이 친구는 선행사를 포함하니까요. 그죠? 물론 앞에 대시라는 이 접속사가 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? 이 절 자체는 명사절의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.
그죠? 그래서 이 어떻습니까? 얘는 명사절로, 그럼 명사절은 목적보가 될 수 있어요? 당연히 목적보 될 수 있죠. 문장의 필수 성분 역할이 될 수 있으니까. 그죠? 그래서 이 왓절은 문법적으로 보시자면 목적보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뭐 다른 의견이나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서로 상호 또 의견을 교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예, 그래서요. 해석적으로 접근하면 이거는 조금 좀 애매하고요. 좀 애매하고 문법적으로 접근하면 이 친구는 그냥 목적보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목적보로 본다면 결국 어떻습니까? 여기서부터요, 그죠? The automobile,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다, 그죠? 전체가 주어부가 되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동사, 만들어왔어. 뭘 만들었어요? 미국 사회를 만들었어요. 그죠? 미국 사회를 만들었는데, 미국 사회가 어떻도록? 오늘날 이것이 존재하는 그대로. 그죠? 오늘날 존재하는 그대로의 그 미국 사회로 만들어 왔다.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. 그런 뉘앙스가 되는 겁니다. 되셨나요? 그래서 5형식이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혹시라도요 또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저희 사이트 글 남겨주시고요. 예,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.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